장수 와룡 자연휴양림의 치유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시민들의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양방향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도내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종휴 기자입니다. 장수 와룡 자연휴양림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치유의 숲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에서는 열치료와 반신욕, 차테라피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임산부와 청소년, 직장인 등이 자신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장수구는 장수소방서와 협약을 맺고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치유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전북에서 처음으로 민원인과 소통이 가능한 양방향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남원시는 민원인에게 발송하는 각종 문자메시지에 대해 민원인이 답장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바로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그간 민원인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노출이 불가피했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양방향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이를 통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무주군 무주읍에서 분암면 구간을 연결하는 우회도로가 개통됐습니다. 분암면 주민들의 수건으로 7년 만에 완공된 우회도로는 터널 구간을 포함해 총 연장 1.65km의 왕복 2차선으로 개설됐습니다. 무주군은 도로 개통으로 주민 안전과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이 편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 방문객이 10월 한 달간 8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임실엔 치즈 축제 기간 52만여 명이 찾았고 이어 천만 송이 국화꽃 전시가 계속되면서 10월 말까지 방문객이 83만여 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만 명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